자, 2018년 4월 26일, 오늘 26일이죠. 영어 문법, 영문법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페이지에 있는 밑에 3번 지문에 대해서 품사와 문장 성분을 표시해 오라 그랬죠. 자, 그러면 품사와 문장 성분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 in general, in 뭐야? 전치사, general?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뭐 명사겠지? 합쳐서, in general 합쳐서 뭐니? 전치사 구. 문장 성분은 아니야. 그지? 괄호로 묶어서 빼줄 수 있는 놈이지. 한꺼번에 같이 볼 거야. 품사랑 문장 성분은. Once memories에서 one. one은 뭐야? one은 대명사지? 대명사. 거기 어파스트로피 s가 붙으면 소유격이 되지? 소유격이 되면은 뒤에 있는 memories라는 명사를 수식하지? 그러면 once는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되는 거야. 형용사처럼. 왜 그러니?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라고. one만 따지면 대명사야. 근데 s, 어파스트로피 s가 붙어서 once가 되면 뒤에 있는 memories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가 된다는 말이야. 형용사로 바뀐다는 얘기야. 경은 알겠니? 모르면 모르겠다고 빨리빨리 표시해 줘.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너네들 모르는 거는 빨리 얘기를 해줘야 내가 다시 얘기해 준다. 우리는 여기에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그 모르는 거를 창피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 자꾸 드러내. 왜 병은 드러내라는 말 있잖아. 똑같아. 내가 모르는 거를 얘기하면 좀 창피하고 그럴 것 같아. 아니야. 모르는 거를 모른 채로 돌아가고 계속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거. 그게 창피한 거야. 알았지? 물론 내가 좀 놀리긴 하겠지. 근데 뭐 그거야. 뭐 내가 진짜 아기가 있어서 너네가 뭐 미워서. 그럴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를 그걸 놓치면 안 돼. 자, 그래서 once 형용사처럼 바뀐다 그랬어. memories가 명사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명사가 뭐야? memories야. 그럼 memories가 주어가 되는 거라고. of가 붙네? 전치사야. any 형용사지. 뒤에 있는 period를 수식해 주니까. 그러면 any period가 of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를 합쳐서 전치사 구라고 하죠. 그래서 of any period가 괄호로 묶여져서 전치사 구가 되고, 이 전치사 구는 앞에 있는 memorie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형용사 구가 되겠죠. 앞에 in general은 명사를 수식하나요? 아니죠. 얘가 명사예요. 주어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럼 뭐야? 부사구야. 그래서 전치사 구는 형용사 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 구로 쓰일 수도 있어. 두 가지야. 어쨌거나 문장 성분은 아니야. 둘 다. 그지? 아니야. 그래서 once memories of any period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 necessarily 얘는 부사죠. necessary라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가 된 거라고.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내용들이 100% 다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웬만큼 조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품사랑 문장 성분을 다시 빡시게 반복해서 외우세요. 한번 외운다고 그게 또 다 이해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 딸이 요즘에 99단을 7단에서 막혔어. 7단에서 막혔는데 어떻게 할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7단 어렵지. 그 심정 알잖아. 아빠 앞에서는 해. 근데 엄마 앞에서는 못해. 엄마 무서우니까. 쫄거든. 시험장에서 똑같잖아. 내가 아까 저기 우리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남아야 된다 그거 우리 카톡방에 올려줬잖니. 그런 거 봐봐. 맞는 말이잖아. 시험장에서는 시험이 남아야 돼. 시간 뭐? 시험장에서는 시험이 남아야 돼?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남아야 돼. 시간이 부족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런다고. 근데 한 10분 남는다 그러면은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지. 쉽지는 않아. 알지? 그게 쉬우면 다 합격하게. 99단 7단도 마찬가지야. 2단은 잘 외워.
7단은 어렵잖아. 우리 수준에서 볼 때는 아유 9구단 정도야 하겠지만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우리 큰딸 같은 그 수준에서는 이게 8단은 더 어렵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좀 잘하게 되는 시기가 다 알잖아. 영어도 똑같아. 니네가 그런 단계인 거지. 이거 품사랑 문장 성분을 철두철미하게 완벽한 100번 반복해서 완벽 정확하게 외워야 돼.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면서 자꾸 해봐야 돼. 야 니네 여태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품사랑 문장 성분에 대한 수업을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 우리가 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 많이 했잖아. 다들 그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런데 실제로 문장을 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적용해서 따져본 적이 있어? 그건 없을걸? 별로? 거의 없을걸? 그냥 그렇게만 배우고 넘어갔을걸? 한두 문장 정도 예문 들어보고? 그러면 연습이 안 되잖아. 위대하고 존귀한 내가 그거를 지금 이렇게 같이 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문법 문제를 실제로 기출 문제도 풀면서 할 때 문법 문제 다 이렇게 풀었잖아. 안 그래?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찾고 주어, 목적어, 보어 찾고 그렇게 풀잖아. 이게 문법을 하는 기초라니까. 이게 중요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하는 말이 다 뻥은 아니야. 이건 뻥 아니야.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게 기초고 기본이긴 한데 정말 중요한 거다. 우리 문법 문제 다 이렇게 풀어. 게다가 독해 문제도 한두 문장 가지고 푸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한두 문장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해석이 안 돼. 복잡하고 어려워.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은 영어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자, once memories of any period까지 주어라 그랬어요. 주어 덩어리. 여기까지가 주부야. 한 단어로 콕 찍어서 주어의 핵을 찍으면 핵이 뭐니? 메모리스죠. 왜 메모리스야? 다현아 왜 메모리스야? 주어가 첫 번째 명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 다음에 necessarily 부사. 부사는 문장 성분 아니니까. weaken 얘가 동사야. 그러면 memories라는 주어가 s가 붙은 복수 명사니까 weaken이라는 복수 동사가 쓰인 거야. 자, 쉽게 말하면 이거야. 주어에 s가 붙으면 복수지. 단수에는 s가 안 붙지. 동사는 반대지. 동사는 s가 붙으면 단수 동사지. s가 안 붙어야 복수 동사야.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 중에 어디 한 군데에만 s가 붙는 거다. 주어에 s가 붙었으면 동사에는 안 붙어야 되고 주어에 s가 안 붙었으면 동사에 붙어야 되고 둘 중에 한 군데는 s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문법이야. 그게 별거 아니야. 문법 어려워하지 마. 거부감 갖지 마. 나도 하는데 뭘. 너네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네가 나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그렇잖아. 정말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려니 손이 막 가르르 떨린다. 자, weaken이 동사야. weaken. 그 다음에 as 뭐야? 접속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도 있어. 근데 왜 접속사라 그랬니? 뒤에 one이라는 주어랑 moves라는 동사가 나오니까 as는 접속사여야만 되지. 자, as는 접속사야. one은 대명사인데 얘가 주어로 쓰인 거지. 명사일 수도 있어. 한 개일 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사람을 말하니까 대명사. 뭐 명사라고 봐도 뭐 큰 상관은 없어. 명사나 대명사나. 그놈이 그놈이잖아. moves가 동사. 이거 봐.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 s가 붙은 거야. away 부사예요. from 전치사 it 대명사. from it 합쳐서 전치사 구. 그러면 이 문장은 as 다음에는 주어랑 동사만 있는 거네. as 앞에는 주어랑 동사만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일형식 나오고 as 나오고 또 일형식 나온 거야. 되게 뭐 이것저것 많이 썼지만 일형식 문장 두 개야. 두 번째 문장. one. 자, 또 대명사가 주어로 쓰였네. is 동사야. constantly 부사죠. 부사. constant라는 형용사에다가 ly 붙으면 부사가 되지.
그 다음에 learning. 이 learning은 사실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앞에 is랑 합쳐서 is learning이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분사 쓰면 뭐가 되니? 진행형이 돼. 시제가 현재니까 현재 진행형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is constantly learning 요거 여기까지를 뭐라고 보는 거야? 동사 덩어리. 문법적인 용어로는 동사 구라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동사 덩어리들.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주르륵 붙어 있는 거야, 동사들이. 그래서 one is constantly learning new facts에서 new는 형용사, facts는 명사. new facts 합쳐서 목적어. learning의 목적어잖아. and 접속사. 접속사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 나와야 돼. old facts, old 형 facts 명사. old facts 합쳐서 주어. 주어. have 동사. to drop 이거 부정사야. 준동사지? 준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가지. 합쳐서 to drop 아니 그다음에 out 부사. 또 to make 또 to 부정사. 부정사 또 나와. 자, 그러면 동사 덩어리를 어디까지 보면은 좋다고? have부터 make까지. 구불구불하게 밑줄 한번 쳐볼까? have to drop out to make까지를 동사 덩어리로 봐주란 말이야. 이거를 하나씩 한 동사는 have만 동사고 뒤에는 to 부정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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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렇게 따지는 게 원래 문법인데 근데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보면 훨씬 쉬워져. 아무 하자가 없어. 아무 문제 없거든. 그러면 동사 덩어리가 무슨 뜻이 되는 거야? have to는 뭐니? 그래, 그러면 have to drop. 그래야 된대. out. 밖으로. to make. 뭘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동사가, 무슨 뜻을 가진 동사가 되는 거야? make 하기 위해서, 뭘 만들기 위해서, 바깥에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뜻의 동사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럼 훨씬 쉽다고. 문장 구조가 아주 간단해져.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와? way라는 명사가 나와. 동사를 덩어리로 파악했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놈이 중요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make지. 그지? 그 make의 목적어가 way야, way. make way에서 뭐 길을 만들다, 뭐 어떻게 방법을 찾다, 뭐 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for them 전치사 구. 그 다음에 at 20 또 전치사 구. I 대명사가 주어야. could have written. 자, 여기도 could have written 동사 덩어리야. 그지? could have written. 근데 could를 보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되니? 이거 많이 했는데 가정법이죠. 가정법.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가정법이야. 그러면 could를 보면 가정법인 것이 떠올라야 돼. 왜? 가정법의 핵심이 뭐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 우슈쿠마. 우리 이제 뒤에 가정법 할 때 더 자세하게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문제 풀면서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어쨌든 could have written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겠지. could have written 가정법 과거 완료. the history 얘가 명사 목적어가 된 거지. 마지막에 쓰인 written, write라는 동사의 목적어야. of my school days 전치사 구죠. of my school days가 다 괄호로 묶여지는 전치사 구란 말이야. of라는 전치사에 my라는 형용사가 된 거지. 소유격이 대명사의 소유격이 형용사처럼 쓰인 거야. my 어디야? school days. school days가 아니라 명사가 돼서 학창 시절 이런 명사가 된 거지. with an accuracy 전치사 구. with라는 전치사에 an accuracy라는 목적어 쓰여. 전치사 구. which는 뭐야? 관계대명사죠.
which는 관계대명사. 그 뒤에 would, would be. 가정법 과거형 동사야, 동사. would be. quite impossible now. 자, quite은 뭐야? 부사. impossible은 형용사. now는 부사. 자, 그러면 부사인 quite와 now는 문장 성분이 아니죠. 그럼 이 글에 요거의 문장 성분은 주어는 which야.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 would be가 동사고 impossible이 보어야 비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 그 impossible을 수식해주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기 위해서 quite impossible 굉장히 불가능해. 언제? 지금 now. 그런 말들이 앞뒤로 부사가 들어간 거야.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 그래서 부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굳이 몰라도 해석을 안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문장 성분에 해당하는 그게 주요소야. 주어동사 목적어 보어. 이 주요소들만 잘 잡으면 어려운 독해 문제도 풀릴 수가 있다. 아, 그 다음에 but 접속사 it can also happen에서 이는 대명사가 주어짐. can also happen. can 조동사, also는 부사야. 부사. happen 동사. can happen. 이게 동사야. happen은 항상 자동사야. 수동태로 못 써요. 자동사라서. that. 대신 나왔네. 그럼 that에 밑줄이 갔는데 이 that은 그럼 정체가 뭐냐? that은 뭐냔 말이야? that은 뭘까요? that은. 가주어 진주어일까? 아니면 뭐 뭘 다른 걸 이거 이리스트 강조 구문은 아니네. 가주어 진주어밖에 없겠네. 그러면 it can also happen 뭐가 it 자리에다가 it it이 가주어야. 그럼 it 자리에다가 that절을 that부터 끝까지를 쫙 컨트롤 x 해서 it 자리에다가 컨트롤 v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that이 뭐야? that절이 once memories 누군가의 기억? 자, once memories, once가 형용사, memories가 명사, 이게 주어야. grow, 동사야. much sharper, sharp라는 형용사에다가 er 붙어서 비교급이 된 거지. 비교급을 수식하는 말이 앞에 much가 붙은 거지. 비교급을 수식해 줄 수 있는 말 여섯 개 뭐야? much, even, still, far, by far, a lot. 딱 떠올라 있어. 정리돼 있어야지 머릿속. 모르면 적고. 그래서 grow라는 동사 뒤에 sharper라는 형용사가 보어로 쓰인 거야. even after 여기서 even이라는 말은 부사예요. 왜 부사냐? after 어쩌고를 수식하는 말이야. after 어쩌고는 그럼 뭐야? after가 뭐니? 전치사죠. after는 전치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전치사야. 왜?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가 목적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전치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after a long passage, a long 형용사 passage 명사 이거를 수식하는 말이 even이야. 심지어 이런 다음에 조차도 자, 전치사구는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쓰인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after a long period, 아, passage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뭐겠니? 부사겠죠. 부사가 장소, 방법, 이유, 시간, 장방, 이시라 그랬으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야. 이 전치사구는 부사구야. 부사가 수식해 주는 게 뭐야? 동사가 제일 중요하고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이게서 지금 뭔 거야? even이라는 부사가 뭘 수식해 준 거야? after a long passage라는 전치사고 이게 뭐로 쓰였어? 부사고로 했어. 부사란 말이야. 부사 even이 다른 부사를 수식해 준 경우가 되는 거지. of time 또 전치사고. 그다음에 this is because. 자, this가 나왔어. 대명사가 주어져. is가 동사 because 접속사예요. This is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오니? 원인이 나오지, because니까. 그 앞에는 결과가 나올 거야. 앞에는 결과. This is because. 뭐 때문이야? One. 대명사가 주어야. Is looking at까지를 다 동사 덩어리로 봐주잔 말이야.
전치사까지. 자,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뭐야? 전치사야. 그럼 뭐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겠지. 그래서 is looking at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뭔가를 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의 동사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at 다음에 그거의 목적어인 뭘 보고 있어? The past를 보고 있어. The past가 더가 붙었으니까 명사겠네요.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지. 뭐에? is looking at이라는 동사 구에. With fresh eyes, 전치사구, 전치사구. And 등위 접속사 병렬구조. 이거는 기계적으로 그냥 나와야지. 등위 접속사 병렬구조.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반드시 병렬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and 다음에 can isolate. can isolate이 나왔어. 아, 이건 한번 써야겠네. 근데 길다. 그래도 쓰자. 중요한 거니까 씁시다. 큰 결정했어. 내가 이렇게 쓰는 걸 귀찮아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 보더니 그런 걸 귀찮아하면 안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기 싫은데 억지로 가르쳐주는 것 같지 않느냐.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냥 맞다 그랬어. 나는 이거 꽁꽁 숨기고 나만 알 건데. 아, 근데 혹시라도, 아니 뭐 우리는 그런 사람 없겠지. 질문을 하거나 그럴 때 이거를 질문하러 오고 그러면 선생님이 귀찮아 하실까?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지. 설마 그렇게 비비는 없지? 형찬아, 너 나이가 몇인데? 아, 그러지 마. 그러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럴지도 모르지만. This is because. 자, 이제 적어봅시다. This is because. 근데 왜 아무도 질문을 하러 안 와? 다 알아? 이상한데. 아니야, 아니야. 질문하러 와. One is looking at. 그냥 내가 컨셉을 귀차니스트로 잡은 것 뿐이야. 사실은,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아, 그런 부담 갖지 마. One is looking at the past. At the past with fresh eyes. I 그 좋은 분필 통째로 통 떨어뜨려가지고 박살나서, 아. 역시 나는 그 좋고 이런 고급스럽고 그런 거를 쓸 저 그게 아닌가 봐. 그냥 후진 분필 쓰고 그래야 되는 운명인가? 팔자련이? 경준이 알았어, 경준이. 이 쉑. 아, 맞다. 그래서 어저껜가 와서 나한테 수험표 뽑아달라 그랬다. 그리고 안 오는구나. 시험 본다고. 컨디션 조절 그래? And can isolate. And can isolate. 경준이가 어저께 있는데 와가지고서 음료수를 주더라고. 오, 왜? 프린트 좀 해주세요. 그래? 그렇다면 해줘야지. 언제든지 와. 네, 그랬어. 나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야. 언제든지 와. 자, 이 문장에, 문장성 표시해 왔지, 참. 제대로 했나 봐야지. Can, and can isolate, and. 또 and가 있네? 잘못 쓴 것인가? As it were. 내가 이렇게 필기하는 걸 보고 어떤 저 신문사 기자가 영어 선생님들 중에는 이렇게 필기 예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다 이렇게 막 썼다가 또 막 지웠다가 막 이러거든. 보통 영어 선생님들이 참 드물다고. 그 내가 그랬지.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남이 형도 이걸 좀 잘 하셔야 될 텐데. Facts. Ah.
노티스를 빼먹었구나. 그래, 이렇게 글씨를 하나씩 빼먹고 쓰고 그래. 요 문장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서 쓰는 중이야. Notice facts.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일 안 쓸 거야. 밑으로 내려가서 수업하면 화면에 띄워놓고 할 거야.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층에서 수업합니다. 5월 달부터, 5월 1일부터 1층에서 수업. 수업 요일은 내일 확정이 될 거야. 금요일 날. 그래서 그날 시간표가 나올 거예요. 네. Facts 다음에 which previously existed. Which. 언디퍼런시에이트. 아, 이렇게 길어. 씨. 우리는 문법 문제 풀면서 웬만해서는 해석 잘 안 하죠. 해석 안 해. 독해할 때 할 거야.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웬만해서는 잘 안 할 거예요. 문법 문제는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밝혀뒀어. Among a mass of others. A mass of others. Okay. 자, 문장 성분 한번 표시해 봅시다. 먼저 처음부터 this가 주어지, is가 동사야. 아, because는 접속사죠. 접속사예요. 여기에서 This is because 랑 This is why 랑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둬야 되지. This is because는 뒤에 뭐가 나온다고? 원인이 나온다. 뒤에 원인. 그러면 이 앞에 앞문장에 뭐가 나오는 거야? 결과. 이 앞문장이 결과야. 이게 이 논리 구조가 우리가 독해 문제, 빈칸이라든가 순서, 문장 삽입 이런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거지. 그치? 우리 그런 거 가지고 문제 풀잖아. 아, 이거 다 해석해서 푸는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맨날 얘기하잖아. 문제 핵심만 뽑아서 풀 거라고. This is why는 뒤에 뭐가 나오니? 반대야. 뒤에는 결과가 나와요. 앞에는 원인이 나와요. 그래서 요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독해 문제가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따져보진 않겠어. 이것만 좀 알아도. 어? 벌레가. 야, 태영아, 이런 것 좀 데리고 들어오지 마, 벌레. 잡았잖아, 지금 내가. 야, 이게 딱. 그 다음에, one is, 원 주어? is looking at을 뭐로 보자고? 이걸 동사 덩어리로 보자고. 그러면 the past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어떻게? With fresh eyes. 이걸 가지고 전치사고 괄호를 묶어주라는 말이지. and가 나왔어? and? 자, 이 and는 등위 접속사야. 등위 접속사. and 세모 쳐보자. 등위 접속사. and. 그 다음에 can isolate가 나왔네. can isolate. 그러면 and라는 등위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병렬 구조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can isolate라는 동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동사랑 병렬이란 얘기지. 얘가 두 번째 동사야. can isolate가. 그럼 첫 번째 동사가 뭔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뭐야? 앞 문장에 보니까 동사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랑 이거 중에 뭐겠니? 동사가 병렬일 때. 자, 동사의 병렬 구조. 일단 요거 하나 알아두고 두 번째 개념, 동사의 병렬 구조. 동사의 병렬 구조일 때
지금 이 동사가 병렬구조잖아. 뭐가 뭐랑 뭐니? Can isolate가 2번 동사라고 얘가 두 번째 놈이에요. 그럼 첫 번째 놈이 뭐냔 말이야. 그럼 앞에 있는 동사랑 병렬이니까 이 동사 아니면 이 동사잖아. 그지? 그 중에 뭐냐고. 그거를 찾아야지. 그걸 알아봐야지. 지금의 경우에는 지금 경우는 둘 다 똑같이 is라서 다 현재 시제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 그리고 단수야 둘 다. 근데 만약에 이 this가 this가 아니라 these 복수야. 그럼 are을 썼겠지. 그지? 그러면 요 놈이랑 병렬이면 복수동사를 써야 되고 요거랑 병렬이면 단수동사를 써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여기에 can이 만약에 빠지고 isolate만 썼다. 그러면 isolate s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이해되니? 예. 공부할 때 치열하게 해야 돼. 땡정하게 따져서. 그 외에는 좀 편하게 놀면 슬슬.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하게 가야지. 자, 뭐냐. 동사의 병렬 구조. 는 무엇을 따져야 되느냐? 주어가 뭔지를 따지는 거라. 주어. 주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지금 뭐야. this랑, 아니, is, 이 첫 번째 is랑 병렬이면 주어가 this란 얘기야.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 때문입니다. 이 this는 앞에 나오는 얘기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랬잖아. This is because는 앞에 나오는 게 이 결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대한 원인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 this에 대한 내용은 이 앞 문장에 나오겠지. 요게 바로 this라고. 근데 요 놈이 주어면, 이 놈이 동사, 이거랑 병렬이면 이게 주어야. One. One은 뭐야? 어떤 사람 지금 앞에 계속 말하는 one. 일반인 또는 어떤 사람. 두 개 다르지? 이게 동사의 병렬 구조야. 동사의 병렬 구조는 뭘 따지는 거라고? 주어를 따지는 거라고. 주어를 찾아보면 된다고. 문법 문제 풀면서 우리 이런 얘기 처음 하니? 우리 되게 여러 번 했다. 기출 문제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지. 우리 스타일 알잖아.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해. 나오니까 하는 거야. 많이 나오니까. 아, 나 또 왜 소리 지르려고 그러지? 아니 오늘 저 오전에 형법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나보다 나이가 한 수 많으시거든. 근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쩌렁쩌렁 소리 내면서 하시더라고. 나랑 그러잖아. 그것 좀 봤더니 영향을 받았나? 내가 막 소리를 질려 그러지? 우리 스타일은 슬슬 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지금 캐치하고 있지? 자, 그러면 Can isolate. Isolate 할 수 있대요. 그 주어는 이 사람 원이 돼야 되겠니?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를 쳐다보고 그리고 분리시킬 수 있냐? 아니면 앞에 나왔던 뭔가 this에 해당되는 말이 이것 때문이고 그리고 this가 can isolate 하고 이거 되는 거야. this가 주어가 돼서 can isolate 하는 거는 아니죠. 이 사람이 원이 looking at 하고 이 사람이 can isolate 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쓴 두 번째 can isolate의 병렬 구조인 첫 번째 동사는 요 놈이 1번 동사가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지금 뜸들여서 계속 했을까요? and가 또 나오거든. and가 또 나오거든. 이 and는 그러면 자, 파란색으로 역삼각형 친 and. 역시 마찬가지로 등위 접속사니까 병렬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거는 뭐랑 뭐가 또 병렬이냐야. 뒤에 거 먼저 보는 게 쉽다 그랬어. 뒤에 뭐가 나와? as it were가 나오는데 앞뒤 컴마가 찍혔네. 앞뒤 컴마는 뭐라고? 뭐라고? 괄호로 묶는 거라고. 앞뒤 하이픈도 같은 거라고. 그래서 얘는 삽입된 거야. as it were는 괄호로 묶어주는 애야. 그리고 얘는 사실 수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니? 말하자면 이를테면 그런 뜻의 수거야. 근데 몰라도 문법 문제를 푸는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어? 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지금 한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는 뭐냐면 몰라도 문법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다.
독해 문제에서도, 심지어 독해 문제에서도 일단 얘는 통과하는 애잖아. 중요하지 않으니까 괄호로 삽입시켰겠지. 중요했으면 주어 동사로 썼겠지. 아우 흥분한다. 아우 혈압. 맞지? 주요소랑 종요소를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되잖아. 전부 다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고. 응? 중요한 거는 잘 보고, 별로 안 중요한 거는 그냥 쓱 보고. 자, 그러면 우리 절대로 문법 수업 빨리 안 할 거야. 아주 천천히 할 거야. 빨리 해봐야 뭐해. 모르는데. 애지도도 모르는데. 자, 이 말이 뭔지 모른다고 해서 고민하지 말란 말이야,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시간 가지. 시간을 쓰지. 넘어가. 니네가 모르면 다른 애들도 몰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 넘어가. 과감하게. 그럼 엔드맨 뭐 나와? notice라는 동사가 나와. 얘는 원형일 수도 있고 현재형일 수도 있지. 자, 얘가 두 번째 B에 해당하는 동사야. 이번 AB로 해보자. 아까 1번 1, 2는 썼으니까 AB로 해보자고. 그럼 A는 뭐겠냐고. A는 뭐겠냐고. 앞에 동사 원형에 해당하는. 근데 현재형일 수도 있잖아. 경환이 잔다, 경환이 잔다. 오늘의 유머를 해야 되겠다. 물뱀이 이후로. 자, notice는 3인칭 현재 동사니? 3인칭 현재 동사는 아니야. 그럼 S가 붙어야 돼. 3인칭이 아니라 1, 2인칭이면 가능하니? 가능해. S가 안 붙어도 1, 2인칭은 현재형이 원형이랑 같아. 근데 지금 앞에 보니까 주어가 원 아니면 this야. 그러면 3인칭이 단순한 얘기지. 현재형 동사, notice라는 말은 현재형 동사일 수도 있지만 동사 원형일 수도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 하지만 현재형 동사가 될 수는 없단 말이야, 지금. 왜? 앞에 나온 주어가 다 3인칭 단수 주어니까. 이거건 이거건. 그치? 그러니까 현재형 동사가 쓰이려면 S가 붙어야 돼. 근데 안 붙은 걸 보니까 얘는 3인칭이 아닌 거야. 3인칭 현재 동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인 거야. 그럼 앞에 있는 동사 원형이랑 병렬이겠지. 그게 뭐밖에 없냐고. can 다음에 조동사 뒤에 쓰인 isolate 이거밖에 없단 말이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하란 말이야. 이거를 연습하라고, 이거를. 혼자서는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같이 하는 거잖아. 내가 해주는 거잖아. 위존 영샘이 해주는 거잖아.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지문을 쓴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말했던 이 과정이 실제로 너희가 문제를 풀 때의 과정이어야 해. 이렇게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안 그러고 그냥 그 감으로 감으로 하는 거, 감독해 뭐 이런 거, 그거는 써먹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럴 건 뭐하러 열심히 공부해?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which가 나왔어. 그 뒤에 previously 부사, existed 동사. 아, 그럼 얘는 주어가 돼야 되겠지? 네.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네. 주격 관계대명사네? 네. 선행사는 보통 앞에 있는 말 이거야. 이게 선행사야, facts가. 단순히 복수니? 복수. S 붙은 복수야.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제 과거 동사야. 그러니까 S 붙일 필요 없으니까. 자, 확인해 보자고.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는 같은 애야. 따라서 이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그 facts들이 주어야 얘가 previously하게 existed 했다. 어떻게? undifferentiated 이렇게. 그러면 existed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자동사. 자동사 뒤에 2형식 보어가 쓰인 거지. 그지? 그러면 주어 자리에 있는 facts, which 요놈이 undifferentiated하게 존재했다 라는 말이야. 괜찮죠? 왜 괜찮니? undifferentiated가 과거 분사지? 이거의 목적어 뒤에 없지? 어디 간 거야? 주어 자리는 얘네. 그러니까 맞죠? 목적어가 뒤에 있었으면 능동이 돼야 되는데 목적어 뒤에 없잖아. 요놈의 목적은 이거라고, 주어 자리에 있는 수동관계, 수동이가 과거 분사.
1형식이나 2형식은 비동사로 바꿔 쓸 수 있어. 비동사로 바꿔서 쉽잖아. exist를 비동사로 바꿔봐. which, 뭐, were differentiated. 상관없다고. 그 다음에 among a mass of others, 전치사구. 나가시면 돼. 자, 그 다음에 there are는 뭐뭐가 있다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랬죠?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 There are things. Things가 주어야. 그러니까 are라는 복수동사를 쓴 거야. 우리 이거 올해 3월 그 경찰 1차 문제였나? 국가지 구급이었나? 서울시 구급이었나? 뭐였지? 뭔가 하나. 근데 이거 나왔잖아.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서로 헷갈린다. 섞여가지고. 그 왜 원래는 어휘 문제 지난달에 시험 본 거야. 지난달에 시험 봤던 건데 이번 달에 본 걸 수도 있어. 하여튼 얼마 전에 수업했어. 한 1, 2주 전에. 어휘 문제인데 A에 들어갈 말과 B에 들어갈 말 이렇게 찾는 건데 C가 있을 수도 있었나 모르겠다. A에 들어갈 말은 어휘 문제 독해로 풀었어. 근데 B에 들어갈 말이 there is, there are가 나왔는데 there are 하고 빈칸이 나왔어. 근데 들어가야 될 게 그 두 번째 들어갈 말이 세 개가 다 복수형이고 하나만 단수였어.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거랑 요거 복수랑 요거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요거 복수가 또 요건 단수고 근데 대열 아담의 빈칸이야.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경찰이었던 것 같아. 경찰 2번 문제였나? 올해 경찰 2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지금 안 가져왔니? 경찰, 뭔지 알아? 지금 하는 얘기? 복습을 안 했구나. 복습을 해서 철저하게 복습을 해야죠. 2번인가? 프로세시스랑 프로그레스인가 뭐? 7번인가? 7번 아니었어요. 앞쪽이었는데. 몇 번이었니? 이거 4번. 4번이었어? 아, 4번이래. 프로그레스, 프로세시스. 그래. 그거. 그게 4번 문제였대. 경찰. There, 그 문장이 이거였다고. There, 아, 하고 보니. 그냥 빈칸이야? There are two. 아, 맞아. Two summer. To summer, 빈칸, happening at once. 예. 나는 기억하는데, 나는 시험 안 볼 거라고. happening at once. 요 자리에 들어갈 말이, 1번, 기억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따뜻하냐, 차가우냐, 그거야. 이게 뭐 빛을, 뭐 흰색은 반사하고, 검은색은, 그거 있잖아. 그래서 더운 지역에서 옷을 어떻게, 이씨. 그래서, A에 들어갈 말은 warmer는 안 되고 cooler만 됐었어. 그러면 1번, 3번은 안 되고 2번, 4번 중에 하나인데 2번이 processes인가? processes랑 4번이 programs인가? 아, G를 먼저 썼다. progress. 이 둘 중에서 고르는 거단 말이야. 해석해서 풀려면 되지. 시간이 걸려. 근데 문법으로 풀면 S가 붙었어. 복수 S가 안 붙었어. 이거 S 붙은 거 아니다. S 붙은 거 복수 아니야. 여기 ES가 붙어야 복수야. 그러면 there are니까 얘가 동사고 이게 주어니까 단수는 안 되고 복수가 맞다. 이게 답이었잖아. 이렇게 보면은 한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하지만 해석을 해서 하려면 아 물론 해석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문제. 에서 하면서 이거 얘기했었잖아.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자, there are things. things가 주어야. are가 동사야. things가 복수니까 are라는 복수 동사를 쓴 거라. 그거 봐, 인강으로 보니까 그렇지. 인강으로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인강으로 보니까 잘 모르지. 진짜 여기 와서 직접 했으면 이렇게 잘 알잖아. 빨리 안다 그래. 아는 표정 지어. 인강으로 하는 거랑 이렇게 실강으로 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니? 똑같니?
그렇다 치고. 아니어도 그런 것처럼. Which I remembered, but 또 써야 되겠네. There are things which I remembered. I remembered, but it did not strike me. It did not strike me as strange as strange or interesting until quite until quite recently. 잠시만. 아, 뭐 별로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there is there 나오고 things 의미상으로 이게 주어라 그랬어. 이게 동사고 얘는 유도부사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which라는 말이 I remembered, which I remembered 에서 which가 아, I가 주어, remembered가 동사니까 which가 목적어가 되겠지. 그래서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선행사는 things.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얘를 수식해주겠다 그 뜻이잖아. 아까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야. which 자리. But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 뭐 나와야 돼? 병렬 구조 문장이 나와야 돼. it이 나왔어. 주어지? did not 동사야. strike me. 자,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랑 병렬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랑 병렬이란 얘기야. 그지? 자, 여기서 노란색으로 쓴 주어랑 동사는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 그게 편하니까 쉬우니까 문법적으로는 대어가 주어야. 자, 들어봐. 문법적으로는 대어가 주어고 아가 동사예요. 근데 대어라는 주어는 단수에도 쓰고 복수에도 써요. 그래서 뒤에 이즈가 올 수도 있고 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동사는 뒤에 있는 거에 맞췄어요. 이게 문법적인 얘기거든. 근데 그렇게 알아둘 필요가 없잖아. 의미상으로 주어 동사 유도부사 이게 훨씬 쉽단 말이지. 그래서 웬만한 책에서는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법적인 주어인 대어라 이거랑 이거랑이 병렬 구조가 돼야 돼. 근데 봐봐. it이 주어야. did not 이게 동사야. strike까지가 동사가 되겠지. me가 목적어야. 그지? 어떻게? as strang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or interesting 요 두 개가 병렬이네. strange랑 interesting이 or로 연결된 병렬 구조. 요거 as 뒤에는 being 같은 게 생략됐다고 보면 돼. as 다음에 이제 형용사나 이렇게 부사가 나와서 나오는 경우는 문법적으로 따지면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being이 생략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 그러면 이게 나한테 이렇게 이상하거나 재미있게 그렇게 했대. 그게 뭐야? things여야 되지. 그러면 이거랑 같은 구조가 돼야 돼. 그러면 it을 그냥 일반 주어를 쓰면 안 되고 얘를 뭐로 써야 되겠어? which라는 관계 대명사로 써줘야 things 다음에 which I remembered랑 which did not strike랑 두 개의 which가 이끄는 관계 대명사절.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 어쨌든 관계 대명사절 두 개가 병렬로 쓰여야 되겠지. 그래서 4번 요게 틀려요. it을 which로 바꿔줘야 돼. 5번이네. 5번. You got it? 뭐 7급 문제들이나 서울시 7급이나 뭐 국회직 이런 것들 법원직도 그랬나? 5번까지 있잖아. 자, 그래서 요 5페이지에 3번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리저리 공부를 좀 해봤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앞에 있는 문제부터 또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합시다.